소중한 텐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미씨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 동화책의 토픽 주제는 My feelings, 나의 feelings, 감정들. 자,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feeling, how are you feeling? 감정이 어떠세요? Are you happy? Are you sad? Are you angry? 자, 한번 이 감정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Okay, now let's take a look at the title page. 자, 지금 이제 표지를 보실 건데요. 여기 my가 뭐죠? 나의 feelings, 감정들. My feelings. 자, 우리 여기 표지에서 보이는 귀여운 원숭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동화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원숭이 친구는 오늘 어떤 기분일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Let's go to the next page.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귀여운 원숭이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어때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How does he look? 자, 되게 행복해 보이죠? He's smiling. 웃고 있어요, 활짝. Sometimes, 어쩔 땐, 나는 smile. Sometimes I smile. 어쩔 땐 저는 웃습니다. 자, 너무 예쁘게 웃고 있네요, 우리 친구가. 자, if you look at the next page, 자, 여기서는 표정이 완전 다른데요, 아까랑. 어떤 표정이죠? 눈에 여기 보시면 눈물도 글썽글썽거리고 있고 매우 슬퍼 보이죠? Sometimes, 어쩔 땐 I feel sad. 저는 슬퍼요. 어쩔 땐 저는 슬퍼요. Okay, now let's go to the next page. 자, 이번에는 우리 원숭이 친구가 어때 보이나요? 자,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표정.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무엇 때문에 매우 화가 나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기분인지. Sometimes I feel angry. 자,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Sometimes, 어쩔 땐, I feel angry. 자, angry. Angry가 뭐죠?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Sometimes I feel angry. 어쩔 땐 저는 화가 나요. 자, 누가 봐도 너무 화가 나 보이는데, 우리 친구가. 자, 여기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또 너무 틀리죠, 표정이. 어때 보이나요? 하하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즐거워 보이죠? Sometimes, 어쩔 땐, I feel happy. 저는 매우 즐거워요. 자, 우리 친구가 너무 즐거운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자, 우리 원숭이처럼 한번 활짝 하하하 하고 웃어보세요. Okay, now we'll go to the next page. 자,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원숭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뭇가지 branch 위에 누워있어요. 왜 누워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Sometimes I feel tired. Sometimes I feel tired. 자,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누워있죠? 침대에 눕거나 잠을 자죠? 우리 친구도 tired, 피곤해서 나뭇가지 branch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매우 피곤하대요. Sometimes I feel tired. 어쩔 땐 저는 매우 피곤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어떤 표정일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Sometimes I feel annoyed. Sometimes I feel annoyed. Annoyed. 자, 이 단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Annoyed. 짜증이 났다는 뜻이에요. Sometimes I feel annoyed. 자, 우리 원숭이 친구가 지금 무언가 때문에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나무에서, 힐에서, 언덕에서 나무를 타고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 어떤 감정일까요? Sometimes I feel excited. Sometimes I feel excited. 네, excited. 매우 신났다는 뜻입니다. Excited.
자, 우리 친구가 지금 즐겁게 놀고 있어서 너무너무 신이 났나 봐요. 자, we'll take a look at the next page.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여기는 happy한 표정도 있고 슬픈 표정도 있고 sad. 자,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는데 자, 뭐라고 하는 걸까요? Why are my emotions different every day? Why, 왜 are my emotions, 나의 감정들은 different, 틀리다. Every day, 매일. Why are my emotions different every day? 왜 나의 감정들은 매일 다른 걸까요? 하고 원숭이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ge. 자, 이번에도 여러 가지 표정들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걸어가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My emotions change, 바뀌다, 변하다, several times a day. My emotions, 나의 감정들, change several times a day. 나의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뀐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엄마, 원숭이가 지금 우리 귀여운 친구를 안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숭이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걸까요? I love, 자, love, 사랑하다. I love my mom. 저는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자,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네요, 우리 친구가. Okay, let's see the next page. But, 하지만, sometimes I hate her. But sometimes I hate her. 자, 지금은 우리 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림을 잘 보면은, 우리 친구 지금 표정이 어떤 것 같나요? 엄마도 조금 화가 나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지금 좀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엄마가 조금 싫은가 봐요. But sometimes I hate, 싫다, her. But sometimes I hate her. 어쩔 때는 그녀가 싫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또 표정이 너무너무 다른데요. 즐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아빠 원숭이랑 애기 원숭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원숭이 친구는 어떤 감정일까요? Sometimes I like my father more. 자, 어쩔 때는 저는 아빠가 더 좋을 때도 있답니다. 자, 아무래도 엄마는 아까 혼내셨고 아빠는 즐겁게 놀아주니까 어쩔 땐 우리 친구가 아빠가 더 좋을 때도 있나 봐요. Okay, let's see the next page. 아, 여기서는 지금 할머니 원숭이가 등장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은 어떤 감정일까요? Sometimes I like my grandma more. 자, 그랜마가 할머니죠. Sometimes I like my grandma more. 어쩔 때는 또 할머니가 더 좋다고 하네요. 우리 애기 원숭이가 지금 할머니한테 가서 안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할머니가 더 좋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장을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 친구 표정이 어떤 것 같나요? 약간 헷갈려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읽어볼게요.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Why, 왜 do feelings change? 아, 우리 원숭이 친구가 왜 감정이 계속 변하는지 궁금한가 봐요. Why do feelings change? 왜 감정들은 변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Okay, let's turn the page. Why are feelings always different? 자, 우리 원숭이 친구가 지금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re is a happy face. Oh, this is a happy face too. This one, I think the monkey looks a little bit angry. 자, 여기서는 좀 화가 난것 같고 This one, I think he looks a bit sad. 여기서는 좀 슬퍼 보이는 것 같고. 자, why are feelings always different? 왜 감정들은 항상 다를까요? 우리 친구가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을 보면은, 우리 원숭이 친구가 이제 하루가 다 지나서 피곤하고 해서 누워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잠을 자려고 하나 봐요. 잠을 자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I wonder, wonder,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How I will feel, how, 어떻게죠? How I will feel tomorrow. I wonder how I will feel tomorrow. 저는 내일 저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원숭이 친구가 잠들기 전에 내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 내 기분이 즐거울지, 슬플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엄마 원숭이랑 아빠 원숭이랑 아기 원숭이랑 아주 행복해 보이죠? 여기서도 어우 행복해 보여요, 우리 친구. I hope. 자, hope 바라다란 뜻이에요. 저는 바래요. Only good things happen every day. 저는 매일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래요. I hope only good things happen every day. 자, 다음 장에도 즐거워 보이는데,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I hope 저는 바래요. Only exciting things. 자, 아까 exciting이라는 단어 배웠죠? 신나는. I hope only exciting things happen every day. 자, 저는 매일매일 신나는 일들만 일어나길 바래요. Let's see the next page. 여기서는 또 표정이 또확 바뀌는데. 우리 친구 어때? 우리 원숭이 친구, 다람쥐 친구 다 표정이 어떤가요? 슬퍼 보이죠? 자, 슬프다. Sad. I don't like sad days. 저는 슬픈 날은 너무 싫어요. 슬픈 날은 오지 않길 바라고 있나 봐요, 우리 친구가. 항상 즐거우면 좋죠. 자, I don't like sad days.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할아버지 원숭이가 나오셨네요. 자, 할아버지가 우리 꼬마 원숭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everything comes from your thoughts. Thoughts, 생각이죠. Everything comes from your thoughts. 모든 것은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란다. 모든 일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난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아버지가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꼬마 친구에게. Okay, let's see the next page.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우리 친구가 여긴 다 행복해 보여요. 그쵸?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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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ing. Grandpa gives me a big hug. 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큰 hug, 포옹을 해주셨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꼬마 원숭이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동화책 내용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죠?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몇 가지를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Happy, 즐겁다. Exciting, 우, 신난다. Sad, 슬프다. Angry, 화났다. 자,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맨날 해서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만나요. Have a nice day!